숙제 했는데 우리 이제 책 펴볼까? 33쪽, 34쪽? 책 한번 펴주세요. 이제 책 펴면 동혁이가 알 거야. 제목에 나와 있어. 무슨 동사? 오, 비동사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비동사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해볼 건데 선생님이 동혁이가 애기인 줄 알고 동영상을 준비했어. 뭐에 관한 거냐면 비동사에 관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동영상 하나 보여줄 건데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진짜? 어, 너무 처음부터 막 어렵게 하면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 비동사에 관한 노래 하나 틀어줄게요. 들려요? 소리? 소리 들려요? 비동사는 변신을 하지요. A-M, A-R-E, I-E-S, I-E, B-M, M-M-N, U, V, they, D, 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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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he, it, D, N, is, it, it, the, 비동사. 비동사는 변신을 하지요. A, M, A, R, E, I, E, S, I, D,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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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V, they, D, 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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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he, it, D, N, is, it, it, the, 비동사. 오케이, 어땠어요, 노래? 네. 어, 그 우리 지금 비동사에 대한 노래를 배웠어. 그치? 우리 비동사가 몇 가지가 있죠? 종류가? 세 가지. 맞아요. 오, 똑똑하네. 그럼 뭐뭐 있지, 우리? 비동사? 비동사 뭐뭐 있지, 동혁아? MRG. MR is very good. 맞아요. 어, 근데 선생님 이거 펜을 지금 쓰는데 이거 왜 이 모양으로 돼? 아, 이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구나. 오케이. 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M, 그 다음에 동혁아 또 뭐라 그랬죠? M이랑 R. R, 그 다음에 is. 선생님이 지금 쓰는 거 보여요? 네. 어, 근데 얘가 M은 좀 애가 소심해. 부끄러워.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누구만 좋아하냐면 M은 I? I만 좋아해. 오, 얘는 단짝 친구야. 둘밖에 없어. 근데 R은 어떠냐면 여러 명을 좋아해요. 뭐뭐 있지? 우리 노래도 나왔는데 R은 뭐 있었지? 노래 다시 봐야 되나? 다시 봐야 되나? Day? 어, 맞아. They, 그들. 한 명 아니죠? 또? He? His? 아니지? He? 진짜? 한 명은 아, 아니야. 아니, 네. 어. W로 시작하는데. We? Right. 오, 동혁이 맞았어. We. 그 다음에? You. 그쵸.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is는? 혼자 있는 애들 좋아해. 뭐가 있지? 한 명. 남자. He. She. 그 다음에 물건. It. Very good.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패가 나눠져 있어. 얘네끼리만 어울리는 거야. 그쵸? 맞았어. 그러면 우리 동영이가 33페이지 숙제 해왔어요? 33페이지. 네. 해왔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숙제 체크해볼까? 답을 체크해볼까요? 네. 선생님하고? 자, 그러면 33페이지 동혁이가 해왔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지우고 우리 근데 아까 노래에도 나왔는데 비동사가 뜻이 두 개가 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유닛 1에서는 어, 선생님이 이걸 잘 안 써봐가지고 미안해요. 이렇게 낙서하네. 자, 유닛 1은 비동사의 의미 중에서 뭐뭐이다 라는 표현을 배울 거야. 우리 두 개 있었어. 이다랑 또 뭐 있었지? 있다. 있다는 좀 이따 배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그치. 반대말은 뭐야? I'm not a student. 너는 학생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요거는 다 지난 시간에 다른 선생님하고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자, 그러면 네. 우리 1번 동혁이 숙제 뭐라고 했는지 한번 해주세요. That is a pencil. 맞았어. 그럼 우리 지금 is를 썼네? 왜? 펜슬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that is a pencil. 선생님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안 써줘도 돼요? 써줄까요? 스펠링 체크하게? 채팅으로. 아, 채팅으로? 채팅으로 보내주는 게 좋아요? 고마워, 알려줘서. 자, 그럼 채팅은 여기다가 선생님이 써줄게요. 자, 1번 답을 써줄게요. 자, that is a pencil. 스펠링 체크해주세요. 맞게 썼어요? 네. 그 다음에 2번은 보니까 우리 이다의 반대말인 아니다가 나왔네? 그럼 우리 뭘 붙여줘야 되죠? I'm not. Right. 우리 not을 붙여줘야 돼. 그러면 2번 이제 동혁이가 답을 말해주세요. I'm not a nurse. 오, 너무 잘하는데? 맞았어. I am not a nurse인데 이거를 좀 더 짧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짧게 바꿀 수 있는데 혹시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I'm not? 아닌데? 맞는데 맞았어 잘했어 여기 봐 포야야 여기 I 하고 우리 apostrophe라고 하는데 여기를 apostrophe 한 다음에 am이라고 줄여줄 수 있어 선생님이 다시 보내줄게요 동혁이가 맞게 했으면은 동그라미 쳐주고 조금 실수했으면 고쳐주고 넘어갈까요? 우리 네. M은 I만 좋아하는 거 기억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3번 여기서도 또 아니다가 나왔어. 우리 뭐 필요해? 뭐가 필요하지? 나시 필요해요. 그리고 자 Adam and I 한 명이야 두 명이야? 두 명이. 두 명이면은 누가 좋아한다 그랬지? Is야, are야, am이야? Is? 진짜? 자, 그럼 우리 한 번만. M. 뭐, M? 진짜? M은 한 명밖에 친구 없는데? M은 한 명밖에 친구 없는데, 누구? 그럼 R이구나. 오, 그럼 R이야. 자, 그러면 동혁아, 선생님이 이거를 잘 못 써줬던 것 같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줄게요, 깨끗하게. 이거 동혁이도 써주세요. 까먹으니까. 그치? 선생님이 말해줘도. 자, 그리고 비동사에 뭐뭐뭐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Am, are, is. Are. 오, 너무 완벽해. 맞아. 자, 근데 얘네가 친구가 M은 한 명밖에 없어. 딱 한 명. 누구? I. I밖에 없어, 얘는. 그리고 R은 여러 명 있는 애를 좋아해. 한 명이 아니야, 얘는. 그리고 is는 한 명만 있는 애들 좋아해. 하나만 있는 거. 그치. 그래서 우리 펜슬도 한자로니까 is 썼잖아요. 그쵸. 한 개니까. 자, 그래서 it, 펜슬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남자. he. 그 다음에 또 she. sh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R은 어때요? R은 여러 명 있는 애들 좋아해. 한 명이 아니라. 우리 같이. 우리. 우리 영어로 뭐라고? we. we라고 하죠. 맞았어. 그리고 또 그들. 그들. 한 명이 아니야. 한 명이 아니야. they. 맞아. they. 그쵸? 그 다음에 you. 한 명이 아닐 때는 are이에요. 그래서 동혁이도 이거 여기 써주세요. 네. 알겠죠? 동혁이 너무 나이스한 스튜던인데? 너무 나이스한 학생인데? 말도 잘 듣고 써달라니까 또 써주고 너무 예쁘네. 자, 그래서 다 쓰면 알려주세요. 네. am, are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번 할 차례죠? 다 썼어요? 다 쓰면 알려주세요.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자, 그럼 우리 3번 할 차례인데 우리 아담과 나 몇 명이야? 한 명이야?
아닌데? 아담의 나이 두 명이야. 그럼 뭐 써줘야 돼? They? 뭐 써줘? I, are. are을 써줘야 되지. Very good. 그러면은 동혁이가 답 읽어주세요. 아담. Adam and I. I 비동사. Are. Are. 근데 우리 이다가 아니라 아니다래. 뭐 필요해? Not. Oh, are not. Student. Students. Perfect. 어머, 동혁이 개 키우나 보다. 네. 어, 진짜? 강아지 이름 뭐예요? 쿠키랑 한이인데 지금 형 와가지고 잠깐 캠 좀 꺼도 될까요? 어, 진짜 왜? 끊지 마요. 아, 형이 들어야 돼? 네. 잠깐만? 네. 수업은 계속 들을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네. 잠깐만 꺼주세요. 다시 켜줘야 돼요. 네.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답 보냈는데 체크해볼까? Adam and I are not students. 체크했어요? 네. 네,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할 차례죠? 응. 그럼 this watch 몇 개야? 한 watch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 하나, 그러면은 뭐 써야 돼? M, R, is 중에 뭐 써야 돼? is? 오, is 써야 돼. 하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아니래. 그럼 우리 또 뭐 필요하지? Not. Not 필요하잖아. 그럼 답이 뭐예요, 동혁아? 잠깐만. 답이 뭐지? This is... this watch is not your. Very good, perfect, 완벽해. 그치? This watch is not yours, right? Yeah?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5번 카메라래. 그러면은 카메라 지금 몇 개? 하나잖아. It. 네. 그럼 우리 뭐 써줘야 돼요? Is 써줘야 되지. 근데 여기는 아니다가 아니네. Not은 필요 없네. 그럼 답은 뭐지? It is your camera. 어, 그랬어. 맞아. 근데 선생님이 아까 동혁이 숙제한 거 보니까 카메라 스펠링 뭐예요? C? C? A? M? E? Yeah? Bra? Yes. A R. 오, C A M E R A야. 그래서 그거 체크 한 번만 해주세요. Camera spelling. 그 선생님이 아까 동혁이가 숙제한 거 봤는데 camera spelling이 조금 잘못됐어. 아. 오케이. 체크했어요? 맞아. 자, 그럼 여기까지 질문.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요? 응, 없어요? 네. 자, 없으면 우리 넘어갈 거야. 자, 근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만 짚고 갈게요. 자, 우리 지금 뭐이다 할 때는, 뭐이다 할 때는 뒤에 명사가 나올 거야. 그래서 요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이 명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비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 조동사. 여기 있어. 보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비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명사가 나오면 얘를 보어라고 해요. 알겠죠? 보충하는 네. 말이야. 주어를 보충하는 말. 동혁이 주어가 뭔지 알아요? 네. 그 문장의 주 되는 그런 단. 맞아. 주어는 쉽게 생각하면 돼. 이 문장의 주인공이야.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 He is a teacher. 주어가 뭐지? He? He예요. 그럼 여기 뒤, 그 다음 문장은? 뭐? 아니, 여기 요 문장. 요 문장에서 주어는 뭐지? 주어만 찾아주세요. She. 그 다음 여기는? It. 네, 맞아요. 여기는? We. 여기는? You.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They.
맞아. 자, 그러면 우리 비동사가 뭐뭐 이다라고 할때 동역이 이 마크 알아요? 우리 수학에서 이거를 뭐라고 하지? 뭐는? 이다. 똑같다는 뜻이잖아. 그치? equal mark라고 하거든, 영어에서는. 자, 비동사의 의미가 뭐뭐 이다 할 때는 이 equal mark가 말이 맞아. 선생님 한번 해볼게. He equal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다. 말이 돼, 안 돼? 똑같지. He teacher. 그가 선생님이죠. She equal cook. 그녀는 요리사. 맞고. It equal table. 똑같아. We equal student. You equal professor. They equal rich people. 그치? 그래서 우리 1번 의미일 때는 요 equal mark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 teacher, cook, table, student, professor, rich people이 뭐라고? 보어라고요, 보어. 왜 보어예요? 보충해 주는 말이거든요.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동혁이가 아주 크게 요 책에다가 equal mark 표시를 크게 해주세요. 요 옆에다가. 똑같다고. 뭐가? 주어랑 보어가 똑같다고 써주세요. 주어랑 보어가 같다. 의미가 같다. equal이다. 써주세요. 지금 동혁이도 녹화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자, 썼어요, 그렇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we'll move on. 우리 이제 넘어갈 건데, 3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요게 숙제였고, 34페이지는 그럼 할 필요 없고, 35페이지 할 차례인가? 네. 맞아요? 오, 자, 이제 두 번째 의미 나왔어. 그치? 뭐뭐 하다. 그러면 얘는 아까 그 equal mark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까? 볼게요. equal mark 될것 같지, 안될것 같아? 될것 같은데. 될것 같아요. 맞아. 돼요. equal mark가 되는데. 근데 뭐가 차이가 날까? 1번하고. 아까 1번은 비동사 뒤에 뭐가 왔어? 명사가 왔어. 근데 2번은 이제 형용사가 올 거야. 형용사 뭔지 알아요, 동혁이가? 형용사 뭔지 알아? 형태를 나타내는 건 꾸며주는 말. 맞지? 뭐뭐한, 이렇게 끝나는 말. 행복한, 친절한, 키가 큰, 맛있는, 이렇게 끝나는 거. 슬픈. 아까 그거는 뭐야? 그냥 명사잖아. 선생님, 교수님, 여자, 이렇게 명사. 얘는 뭐뭐한, 이렇게 끝나는 형용사가 와요. 이해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나오고, 우리 is not을 줄이면 뭐지? 뭐지? 줄이면? 짧게 하면? isn't. 선생님 따라해봐. isn't. Isn't. 오케이. 동의 발음 왜 이렇게 좋아? pronunciation is really good. 오케이. So we are not을 줄이면 뭐지? aren't. 선생님 따라해봐. 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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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very good. Okay, 자, 그럼 우리 바로 여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별거 없잖아, 그치? 자, 그럼 우리 1번 동혁이가 자, 답을 말해주세요. 그럼 he is honest, honest. honest. Are you honest? 동혁이, are you honest? Yes or no? Are you honest? 딱 정상적인 we 적당한. ask ourselves, okay. Oh, you are very honest. Yeah. Okay, so 답은 he is honest. Okay? 채팅에 보내줬어요. 체크해주세요. 자, 이제 2번. 오, 동혁아, 우리 주어가 뭐야? 좋아요. 2번 주어가 뭐예요? 네. 제이, 한 명이야, 두 명이야, 여러 명이야? 여러 명. 여러 명이지. 그럼 뭐 써줘야 돼? 아까 R? 했잖아. 오, 맞았어요. 자, 그럼 답을 말해주세요. They are Generous.
generous. Oh, they are generous. Okay, so I just sent you the masses. And number three, we. So? We are not tired. Perfect! Wow, that's correct. So, we are not tired. Or, we can also say, we aren't tired. Right? 네. 체크했어요? 네. Mm-hmm. 자, number four. The book. So how many book do we have? One book or two book? Three book? One book. Only one! Then which one? Is or are? The book is helpful. Whoa! Very good. That's correct. So the book is helpful. 맞죠? 어, 선생님. 마침표를 까먹었어. 마침표 붙여주세요. The book is helpful. 마침표. 맞죠? 네. 자, 네. 그 다음에 어, 동혁아, 우리 I가 나왔어. I는 하나밖에 없어, 친구. 답이 뭐예요? Am? 어, am. 그 다음에? Didn't you? 어, 근데 어? 동혁아, 우리 여기 보니까 부정형인데? 뭐뭐 안타인데? I am. I am not. 어허. Uh-huh. 그 다음에 deligh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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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거 줄여서 어떻게 하지? 줄일 수 있어? 못 줄여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보내줄게요. 줄인 거. I'm not delightful. 자, 요렇게 줄일 수. M만 줄일 수 있어요, 여기는. 보여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She. 이거 하고 잠깐 쓸 시간 좀 주세요. 어, 당연하죠. 안 썼어요? 이거 숙제 아니었어? 여기까지는 숙제 아니었어요. 어, 여기까지 숙제 아니었어요? 오 마이 갓. I thought it was homework. It was your homework.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선생님이 쓸 시간 줄게요. 알겠죠? 네. 어, 선생님 여기까지 네. 숙제인 줄 알았어. 자, 그럼 6번. She mm-hmm. is not 오, witty? 너무 잘하는데? Perfect. Yes. 그리고 줄이면 she. She. 줄이면 어떻게? Doesn't. 여기. 아. Isn't witty, right? 줄이면 짧게 네. 하면. 자, 그럼 이제 쓸 건데, 우리 다 쓸 시간 줄 건데, 쓰기 전에 선생님이, 선생님 발음 어때요? 좋으신데? 좋으셔요? 자, 그러면 네. 선생님이 이제 읽어줄 거야, 형용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 선생님 따라서. 네. 정직하다. 네. Ho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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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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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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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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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gh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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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 어렵지? 한 번만 더. Delightful. Delightful. Wi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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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이제 동혁이 선생님 닮아서 이제 발음도 좋아지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써주세요. Let's practice. 어. 네. 됐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동혁이가 우리는 아까 유닛 1 배웠어. 보어. 그치? 그 다음에 유닛 2, 이제 형용사 나온 거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동혁이가 1번부터 6번까지 혼자 스스로 읽어볼게요. 자, 1번, go! 1번부터 다시 다 읽는 거죠? 네. 혼자서. He is hurt. 어, 이거 우리 그러면 빠르게 한 번만 다시 형용사 해보고 할까? 네. 자, 1번, ho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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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ous.
Generous. Generous. Generous.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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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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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gh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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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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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틀려도 괜찮아. 한번 읽어볼게요. 1번. Honest. 어. 2번. He 풀 문장. 어, he is honest. Good. They are generous. Perfect. Number 3. We are not tired. Good. Number 4. The book is helpful. Very good. Helpful. Number 5. I'm not delightful. Delightful. Mm-hmm. Number 6. She isn't not witty. Very good. She is not witty, or you can say she isn't witty, right? Yeah? 네. Okay, 네. Very good. 자, 그러면 우리 34페이지 체크를 안 했다, 그치? 34페이지로 네.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거 동혁이 숙제였으니까 해왔죠? 자, 네. 우리 이제 우리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동혁이가. 선생님이 이제 답을 여기 쓸게요. 동혁이 무슨 네. 색깔 좋아해? What's your favorite color? Red, blue, black, red? Yellow. Yellow? But isn't it hard to see? Okay, it's okay. I will go with red then, okay? So here, 자, 동혁이가 읽어주세요. I am a student. Very good. I am a student. 보이죠? 쓰는 거? 그 다음에, second one. I am not a student. I am not a student. Or you can say, I am not a student. Right? Yeah. 네. Okay. 자, 그러면 여기. He is a teacher. 맞았어. Next. She is a cook. 응? It is a table. 맞았어.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한 개 있는 거 he, she, is은 우리 뭐 써준다고요? Is. 맞아. 자, 그 다음. We are student. 응? You are a professor. Mm-hmm. They are rich people. 맞았어. 너무 잘했어. 자, 그럼 우리 한 명 아닌 사람들 we, you, they는 뭐 써준다고요? He isn't 여기 우리 뭐 써줘요? We, you, they는 뭐 써줘요? 어떤 비동사 써줘요? Are. 맞았어. 자, 이제 우리 아니다 부정문. 부정문 할 때 우리 뭐 필요하지? Not. 맞았어. Not. 자, 그럼 시작. He is an actor. 그냥 he is an actor? 아. He is not an actor. Very good. 그 다음에 짧게 하면 우리 어떻게 쓰지? He isn't an actor. Very good. Next. She isn't a doctor. She's not a doctor or she isn't a doctor. Then? It is a cat. It is a cat? It is not a cat. Good. 오, 잘해. 자, 그러고 짧게 하면 it isn't a cat. 그쵸? 자, 그래서 여기도 봐봐. He, she, it 하나잖아. 그쵸? 남자도 한 명, 여자도 한 명, 고양이도 한 마리. 그래서 우리 뭐 써줘요? Is. Right?
자, 그 다음, next. We aren't adults, right? We are not adults or we aren't adults, right? You can say are not here. You aren't a child. Very good. And next? They are not thieves. Thieves. Okay? 어, 도둑이 아니래. 자, 그럼 we, you, they도 지금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are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 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네. 없어요. 자, 그럼 우리 1번에서 뭐뭐이다 일 때 우리 be 동사 답에 뭐 온다 그랬지? 보어. 오, 맞았어. 우리 보어 온다고 했어요. 여기 다 체크해주세요. 이다 아니다를 말할 때 be 동사 나오면 다 오는 명사,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준다? 보어라고 합니다. 그쵸? 맞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명사가 나올 거야. 맞죠? 이렇게 하는 거? 어, 그러면 네. 자, 여기 동영이가 답을 말해주세요. 뭐뭐이다? 아, 그 뒤에구나. 어, 여기는 뭐뭐이다. I am an artist. Amber is a girl. 완벽해. 동영이 지금 숙제 체크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네. 했어요? 너무 잘하는데? 자, 그 다음 우리 뜻이 뭐지? 아니다. 이제 아니다 할 거야. 나 붙여서. 자, 해보세요. He isn't an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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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She is not a nurse. Very good. Or you can say isn't, right? Is not이랑 isn't 똑같은 거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완벽해. 자, 근데 우리 동혁아. 여기 혹시 동혁이가 모르는 단어 같은 거 나오잖아. expert 이런 거 어렵잖아. thieves. 네.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모르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발음대로 일단 읽어봐요. 발음대로 일단 읽어봐요. 또. 도저히 모르겠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어, 맞아.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아까. 그치?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동혁이에게 선생님이 비법을 알려줄게. 선생님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 못하는 것 같아?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할 수 있지. 어, 근데 선생님 동혁이 나이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줄게. 동혁이가 동혁이만의 작은 노트를 사요. 근데 얘는 뭘 위한 거냐면 단어를 위한 노트야. 단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단어만. 그래서 동혁이가 모으는 거야. 동혁이가 몰랐던 단어들 있죠. 그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어, 나 오늘 뭔가 expert 이거 처음 보는 단어야. 나 잘 모르는 단어인데 쌤이 읽어줬어 아까. 그래서 이게 expert라고 읽었던 것 같아. 진짜 모르겠으면 우리 네이버에 치면 발음도 또 나오잖아. 그치? 어, 나 오늘 expert 몰랐네. 그리고 여기다가 써주는 거야. expert는 뭐였지? 뜻이 전문가란 뜻이구나. 이렇게 모으는 거야. 단어를 쭈루루루루 다 모으는 거야. 그래서 한 20개쯤 됐을 때 동혁이가 한번 외워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틈틈이 물어볼 거야. 동혁이 오늘 아까 형용사 했던 것도 기억나지? generous, honest, witty 이런 거. 우리 이 책이 동혁이 나이 때 학생들이 다 알아야 되는 단어들만 나오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단어는 더 나와. 모르고 넘어가면 계속 쌓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 힘들겠지. 지금 여기 있는 단어는 동혁이가 다 알아야 되는 단어야. 만약에 동혁이가 모른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어떻게 해?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다른 친구들 보다 더 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 오늘 동혁이 숙제가 있어. 노트를, 단어 노트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동혁이가 선생님하고 오늘 했던 것 중에 몰랐던 단어 있죠? 그거를 써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완벽하게 알려주는 거야, 단어를.
이해했어요? 어, 네. 공부해서 오는 거야, 단어. 자, 그러면 우리 let's practice more. 우리 주어진 문장이 긍정문이면 뭘로? 부정문. not 들은 거. 부정문이면 긍정문으로 고칠 거예요. 자, number one. 동혁이 답 주세요. 우리 지금 Rachel is a fashion model. 이거 긍정문이야, 부정문이야? 긍정문이야. 어, 긍정문이야. 그럼 우리 부정문으로 고치래요. 어떻게? Which is a not fashion model. Very good. 자, 그럼 Rachel 선생님 보내줄게요. Rachel is not a fashion model. Okay? 네. 답 체크. 자, 그 다음에 number two. 보세요. 자, 읽어볼까? 읽어주세요. 네. This is not a new bag. 긍정문이요, 부정문이요? 부정문이요. 그럼 우리 뭘로 고쳐야 돼? 긍정문으로 긍정문이요. 해볼까요? This is not, this is a new bag. 맞았어. 백이 하나니까 우리 is 써주죠? This is a new bag. 그 다음에 number three. We'll move on. She and I are poet. Poet? 이것도 써야겠다, 오늘 단어 노트에. 그치? Poet. 네. This one. She인. 그러면, 자, 부정문으로 우리 고쳐야겠네. 긍정문이니까. 해볼까? And I'm not, I aren't poet. 너무 잘한다. She and I are not poet or aren't poet, right? 선생님 쳐줄게요. 자, 왜 she and I잖아. 한 명이 아니고 그녀랑 나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R 써주죠. 확인. 어때요? 괜찮아요? 네. 할만해요? 네. 이해했어요? 비동사에 대해서? 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이제 동영상을 한 개 더 보여줄게. 부정문 노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으면 우리 넘어갈 거야. 36페이지. 볼래요? 볼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부정문 노래 동혁이 머릿속에 기억이 팍팍 남게 선생님이 공유할게요. 한번 봐보세요. 소리 들려요? 소리 들려요? 네. 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부정문이? 네. 남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오늘 비동사 했는데 36페이지 할까 말까? 36페이지 우리 했나?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36페이지 어때? 네. 우리 아까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비동사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뭐였죠? 뭐뭐이다, 보어 나오는 거. 두 번째는 뭐뭐하다, 뭐 나오는 거? 뭐 나오는 거였어? 형용사, 기억나요?
네. 형용사 여기 봐봐. 35페이지 다시 한번 봐볼까? 35페이지. 여기 보세요. 이거잖아. 형용사 나오는 거. 보여요? 뭐 하다, 뭐 하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 36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자, 볼게. 그래서 우리 비동사가 두 번째 의미, 뭐뭐 하다가 있어요.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우리 뭐뭐 하다가 돼요. 형용사, 뭐뭐 하다. 자, 그 다음에 부정문은 무슨 뜻일까? 형용사가 왔을 때. 무슨 뜻일까? 뭐하지 않다.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서 뭐뭐이다 아니다는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뭐뭐이다 아니야 아니다 할 때는 하다 하지 않다. 얘는 1번이었고 하다 하지 않다는 2번이었어. 동혁아 한번 생각해 봐. 요 자리에 뭐가 나왔었어? 이다 아니다. 명사 맞았어. 근데 뭐뭐하다 하지 않다 자리에는 무슨 사? 무슨 사? 여기 뭐 무슨 사? 무슨 사? 형용사 맞았어요. 형용사 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동혁이가 여기다가 써줘야겠지?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나머지 우리 오늘 거는 숙제로 내줄게. 36페이지. 알겠죠? 36페이지만 숙제야. 37페이지는 안 해도 돼. 그리고 숙제가 하나 더 있는데. 뭐였지? 선생님, 뭐 하라 그랬지? 까먹었어? 그 우유. 공책. 오, 맞아. 자, 그러면은 지금 써주세요. 노트에다가. 자, 동혁이의 숙제는 1번 뭡니까? 1번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1번 숙제 1번. 36페이지. 2번. 이건 2번은? 읽는다. 단어 노트 만들기. 그 전에 거는 안 해도 돼. 오늘 선생님하고 한 것만. 동혁이가 몰랐던 단어 있잖아. generous, witty, expert 이런 거 동혁이가 네. 찾아서 단어장 만들기 숙제야. 다음 시간까지.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한거 중에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비동사 세 가지 있었는데 뭐뭐 있었지? And R is. MR is 있었어요. 자, 근데 M은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 뭐였지? 얘는 한 명만 좋아해. 누구 좋아해? M. M은 뭐 좋아해요? 주어? I. 맞아. I. 자, 그 다음에 R은? 우리 이거를 복수라고 해. 복수. 여러 명인 거를. 복수. 플루럴. 플루럴이라고 해요. 플루럴. 이거 선생님이 이제 동영상 하나 영어로 된 동영상 보여줄 거라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동혁이 이해 못하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복수. 여러 명인 걸 우리 플루럴이라고 해요. 자, is는 단수를 좋아해. 한명 있는 거. 우리 단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동혁이 아이스크림 먹을 때 싱글 아이스크림 먹는 거 알지? 싱글. 한 컵. 싱귤러.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동혁이 기억 속에 비동사가 잘 남으라고 선생님이 동영상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보여주고 우리 끝낼 거야. 이해했죠?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거예요. 그리고 영어니까 동혁이가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봐. 우리가 오늘 다 배운 거예요. 오케이? 할수 있겠어? The auxiliary verb brothers. Am, is, and are. Hey Elvis, can you please tell me about framing a sentence with pronouns? Yes, Omar. I hope you have watched my video with Jimmy
in which I have explained to him about pronouns. Yes, Elvis, I now know all about pronouns because of your video. Great! So now, let me tell you a story which will help you in framing sentences with pronouns. The story is called The Auxiliary Verb Brothers. Once upon a time, in a town called Auxil, lived three brothers, M, Is, and R. They were called as auxiliary verbs because they used to tell information about the things which are in the present tense. Though they were brothers, they had different hobbies. M was very shy. It had only one best friend, I. So, M liked to hang around only with I. For example, I am a boy. I am a student. 도영아, 우리 여기 네? 이제 세 명의 형제가 살고 있었대. 그치? 네.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네. 뭐 누구누구였지? M, R, Is가 살고 있었는데 M은 성격이 very shy.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 누구? 얘 한 명밖에 없대. I밖에 없었대. 그치? I am a scientist. I am Rohan. Is liked to hang around with singular objects. So, Is had a great bonding with all the singular person, object, animal, and thing. 하나, 단수. For example, Jimmy is a brilliant student. 한 명이죠, Jimmy. Lion is the king of the jungle. My water bottle is black in color. Delhi is the capital of India. R like to hang around with all the plural objects. So, R had a great bonding with all the plural persons, objects, animals, and things.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야. For example, you are my best friend. Cats are very fluffy. Bikes are best mode of transport. Fruits are very healthy. Hope you had fun and understood all about M, Is, and R. Yes, Elvis, it was a fun and entertaining movie. Now I know the word M is used with the pronoun I. 오케이. 그래서 동혁이 오늘 비동사 한번 배워봤는데 어땠어요? 배우다 보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배우다 보면 뭐라고요? 배우다 보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워요? 비동사? 네. 네. 진짜?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 동혁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볼 건데 숙제 36페이지 잊지 말고 해오고